2023년 12월 27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오전 서울의 공원 근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7일 오전 10시 12분께 이성균 매니저로부터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신고를 접수. 이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의식이 없는 40대 남성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이 씨로 밝혀졌습니다. 제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첫날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2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여소야대로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가 병존해 여야 모두 국민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중재국 이집트가 제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종전안을 더 확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중재한 대로 전쟁 후 하마스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교수를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며 명예해군 대령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이 교수는 석혜균 선장 수술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명예대위로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명예중령까지 진급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했던 북극 안파가 꺾이자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또 낮엔 기온이 올라 눈이 녹았다가 저녁쯤 다시 얼 것으로 보여 퇴근길 빙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